아, 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1시 1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이 그 레닌 그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인가? 예, 네 번째 맞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 지금 입은 점퍼는 전번에도 내가 붉은 색깔의 점퍼를 입었는데, 전번에 입은 것과 색깔이 다릅니다. 전번에 입었던 점퍼는 핑크 색깔이고, 이번은 정말 핑크가 아니고 레드입니다. 레드. 본격적인 레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여기를 할 차례죠. 다만 흔히 말하는 레닌의 유언장은 단순히 모든 최고 위원들을 까고 스탈린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내보내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사후 소련 공산당의 후계 구도를 정리하려는 정치적 의사표명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를 단순히 모든 최고위원들을 다 깠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 유언장에서 거론된 트로츠키, 스탈린, 카메네프, 지노비에프, 부하린의 다섯 인물에 대한 평가에는 명확한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로츠키의 경우 오만하고 독단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중앙위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트로츠키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있고, 카메네프, 지노비예프, 부하린 세 명의 경우 그 인물들이 가진 장점을 열거하여 칭찬한 후, 하지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 최고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레닌은 이 유언장을 통해 자신이 사후 소련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로는 트로츠키를 추천한다. 하지만 트로츠키는 너무 오만하고 독단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니 이 3인을 중심으로 한 다른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그 오만함이나 독단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좌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를 주문한 것. 다른 최고위원들이 이 유언장의 공개를 반대한 것 자체가 당시 정치 국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존재인 동시에 많은 정적을 가진 것이 트로츠키였는데 이 유언장이 공개되면 그 트로츠키가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레닌의 유언을 숨기고 서기장이 되어 정적인 트로츠키를 숙청한다. 그리고 레닌을 신격화해서 그 후계자인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스탈린은 그 레닌 사후에 권력을 잡은 후에 권력을 잡고 나서 레닌을 굉장히 신격화했다는 겁니다. 전임자 레닌을 굉장히 신격화해서 그 레닌을 신격화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레닌으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은 나 스탈린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레닌이 사망 원인이 매독 때문이라는 설이 그럴듯하게 돌았다. 레닌이 건장했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 54살에 사망한 것이 이 설이 배경이 되었다. 당시 항생제가 나오기 전이라서 매독은 불치병이었으며 현재의 에이즈와 비슷한 공포였다. 이 설은 그를 뒷싸는 측에서 상당히 널리 퍼진 설이다. 유력 정치인이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보자. 그 정치인이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과 비슷한 효과다. 소련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설은 서방에서는 반공적인 분위기에서 유력한 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12년 6월 중립적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메릴랜드 의대의 연구진은 레닌이 부검 소견서를 연구한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이 사망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레닌의 아버지도 이 병으로 사망했으므로 가족력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스트레스와 과도한 흡연으로 그도 같은 질환으로 최후를 맞았다. 어쨌든 레닌의 사생활은 담백했다는 데에 대부분의 전기 작가들의 견해는 일치한다. 여자보다는 혁명이나 철학적 논쟁에 더 흥미가 있었던 듯하다. 사실 매독 사망설은 레닌 말고도 많은 정치가들이 사망했을 때마다 돌았던 전형적 비하용 레퍼토리이며 레닌이 매독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졌다. 애초에 시신이 그대로 엠보밍 되어 있기에 검증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레닌이 뭐, 매독으로 죽었다. 이런 그 허수문이 퍼진 데는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대 세력에서 이런 그 얘기들이
나왔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을 반대하는 뭐 미국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내독설을 인위적으로 그런 소문을 퍼뜨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유력한 그, 적국의 정치인이 죽으면은 이렇게 매독으로 죽었다. 이렇게 음모를 씌우는 것이 아주 유행하는 유행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매독에 관한 그 특별한 그 치료약이 없었다는 겁니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지금은 뭐이 페니실린 뭐 이런 게참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항생제가 그렇게 뭐 쓰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걸리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망 이유, 레닌이 포용력. 레닌은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독단적이고 과감하게 폭력을 휘둘렀지만, 일단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는 이념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끌어안을 줄 알아 적지 않은 수의 멘쉐비키, 사회혁명당원, 아나키스트 등의 볼셰비키와 대립했던 좌익들은 이 내전 중에 그를 적대했더라도 용서받고 새로운 소련 체제에 정착할 수 있었다. 마르토프, 사회혁명당 당수, 빅토프, 체르노프 같은 지도부들도 레닌 시절에는 직접 죽이기보단 망명이 더 일반적인 경우였고, 그 아래 평당원, 조직원들의 경우 이때 옛 멘쉐비키와 사회혁명당원, 아나키스트였던 사람들이 대거 공산당에 입당했다. 레닌이 이전에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시절도 혁명의 완성을 위한 견해 차이라고 생각했고, 혁명이 이루어지고 혁명 역량이 싸그리 날아가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썼던 것뿐이다. 혁명 이후 안정화 시기에 여러 계파를 받아주고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 주었다. 스탈린의 대숙청. 이게 이제 레닌의 시체가 이제 미라화가 돼가지고 이제 있는 모습이죠. 아주 살아서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그 미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레닌이 인식한 자유에 대한 인식과 거리가 있었던 스탈린이 집권하고, 대숙정 때에는 스탈린 계파를 제외하고 전직 비볼셰비키를 포함한 계파들이 스탈린에게 전부 숙청당했다. 대숙정의 피해자 숫자로 제시되는 수십만 단위의 처형인들 중 그리고리 지노비예프, 레프 카메네프, 니콜라이 부하린과 같은 유명한 볼셰비키 원로가 아닌 다수는 이렇게 레닌 시절 포용되었다가 스탈린 시절 마치 현대 민주국가의 법적 논리 면전에 노리고 뻐큐를 날리는 듯한 소급 입법된 판결에 따라 형량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레닌은 포용력이, 레닌도 독재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스탈린보다는 포용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닌의 반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포용을 해서 숙청을 하지 않았다는, 그들도 살아갈 수 있게 보듬어 줬다는 건데, 스탈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탈린은 자기와 반대되는 그 노선의 정치인들은 모두 다 아주 싸그리 인정사정 보지 않고 숙청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 이거죠. 이게 바로 레닌의 이제 시체입니다. 레닌의 시체는 보존 처리가 되어 정확히 100주년을 달성한 현재까지도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 영묘에 전시되어 있다. 크롭스카에도 영묘 전시에 반대했으나 레닌이 죽자 시체를 연구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과학자들을 닥달했다고 한다. 다만 아무래도 엠버밍이 처음이다 보니 기술이 완벽하진 않아서 코와 귀에 문제가 생겨서 밀랍으로 그 부분을 대체했다고 전해진다. 사진의 귀를 자세히 보면 귀 밑부분은 검은색이 도는 반면 위쪽은 매우 깨끗한 걸알수 있다. 일부 반공적인 러시아인들이 레닌이 어머니 옆에 묻히길 바랐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게 정설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러시아어 위키피디아에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나오며 레닌은 유언장에서 정치적인 내용만을 남겼다. 그래서 이 귀 부분을 보면 말이죠. 귀 부분 밑에 부분이 좀 검게 보이죠. 이것이 이제 밀랍으로 떼온 부분이다. 이때만 해도 이 엠보싱 그러니까 미라를 만드는 그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부패했다든가 잘못되는 게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귓볼 부분도 잘못돼가지고 이걸 밀랍으로 떼왔다. 그래서 이 표시가 나잖아요. 레닌의 시신은 스탈린 격가 이후에도 여전히 붉은 광장에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옐친 대통령이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전국 전환용으로 레닌 시신 이장 얘기를 꺼낸다다가 꼭 우상 숭배가 아니라도 20세기 세계사를 새로 쓴 역사적 인물을 보고 싶어하는 전 세계 관광객에서 창출될 쏠쏠한 관광 수입을 생각하면 그냥 이장시키기엔 좀 아깝기도 하고 제1야당 러시아 공산당에서도 강하게 반대한 데다가 당시 경제난이 레닌 시신 이장 문제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지라 딱히 화재 전환도 잘 되지 않아서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예산 나가는 문제와 옐친이 집권한 1991년 진작 끊어서 문제가 없어졌고 그 이후 엠보밍 회사가 자사 기술력 공부를 위해 비용을 알아서 부담해왔다. 지금도 레닌의 시신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를 통한 광고 효과로 벌어들인 수입이 훨씬 크다고 한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집권 초기부터 레닌 매장 반대를 분명히 밝혔으며 2015년 레닌 영묘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할 때 전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레닌의 그 미라가 그 크렘린궁 지하에 보존되어 있다. 미라 상태로 해가지고 보존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그 러시아가 소련이 멸망하고 러시아로 이제 바뀌면서 이 크렘린궁 지하에 있던 레닌의 그 시신을 뭐 화장을 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가져갔다 이런 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 레닌의 그 시신이 미라가 돼가지고 미라로 보존돼가지고 그 크렘린궁 지하에 보존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미라를 관리하는데도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 미라를 관리하는 비용보다 이 레닌을 보러 레닌의 시신을 직접 보러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이 미라를 관리하는 돈보다도 더 많다 거죠. 그러니까 이득이다 거죠. 그래서 뭐 이 레닌의 그 미라를 뭐 없앨 그런 생각은 없나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집권한 건 블라디미르 푸틴도 레닌의 시신을 매장한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미라 상태로 놔둬라 이렇게. 그래서 먼저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생애를 이제 리딩을 했거든요. 생애. 생애를 리딩해서 이제 생애를 살펴봤던 것이죠. 그다음에 평가. 레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좀 알아봅시다. 블라디미르 레닌의 평가를 작성한 문서. 레닌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입니다. 나는 레닌을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친 사람으로 존경한다. 난 그의 방식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다. 레닌과 같은 사람들은 인간성의 수호자이자 복원자이다.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레닌을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죠. 여러 문제를 떠나서 레닌이 세계 역사와 여러 사상들의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결코 부인할 수 없으며 역사에서 그를 빼놓고 말하기 힘들 정도였다. 하여튼 뭐 레닌이 독재자였던 뭐 공산주의자였던 어쨌든 간에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를 최초로 실행했던 사람이 레닌이라는 점에서 그 레닌이야말로 세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이정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문제를 떠나서 레닌이 세계 역사와 여러 사상들의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결코 부인할 수 없으며 역사에서 그를 빼놓고 말하기 힘들 정도이다. 니키타 후르쇼프에 의해 이오시프 스탈린은 격화 운동이 벌어졌으나 반대로 레닌에 대해서는 우상호가 유지됐다. 레닌에 대해 흠이 들 만한 과언은 모두 숨겼으며 이런 숭상은 페레스트로이카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그로 인해 우상 숭배가 끝난 오늘날까지도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레닌 묘에는 많은 참배객들이 모여들어 레닌은 문제가 없지 않지만 당시 시대 상황에선 필요했던 대체로 훌륭했던 유인으로 편해졌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레닌 묘역이라는 겁니다. 응? 그거 보면은 레닌의 붉은 광장하고 이 크렘린궁 지하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레닌의 시체가 이제 크렘린궁 지하에 이제 미라로 보존돼 있었는데 그 레닌의 크렘린궁 지하에 있던 그 레닌의 그 미라를 꺼내 가지고 그 붉은 광장에 그 레닌 묘역을 만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어그 크렘린궁 지하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공산권 몇몇 국가들, 특히 구소련 공화국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이나 과거 공산권 국가였던 몽골에서는 영웅을 도와 악인을 무찌르는 산신령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주로 국민전쟁 시기 백군 압제자에 대항하여 맞서던 각국의 민족 영웅들이 고생하다 모스크바로 가서 레닌을 만나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적군과 함께 돌아와 압제자를 몰아내 사회주의 공화국을 설립하거나 혹은 그냥 레닌이 와서 압제자를 몰아내고 고통받던 인민들을 해방시켜준다는 내용이다. 그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레닌 묘를 말이죠. 레닌 묘를 이렇게 그냥 지하에 파묻는 그런 레닌 묘가 아니고 이랬을 수도 있는 겁니다. 레닌의 묘 같은 이런 그 하우스를 만들고 그 하우스 안에 레닌의 시신이 그대로 이제 미라로 보존되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뭐 여러분, 내가 뭐 러시아 여행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여행을 해서 레닌 묘를 가봤다면은 아마 내가 정확히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가 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한번 잠깐만요.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응? 레닌 묘를 한번 검색해 봅시다. 레닌 묘.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붉은 광장, 레닌의 묘와 성 바실리 성당이 있는 곳. 붉은 광장, 레닌의 묘와 성 바실리 성당이 있는 곳.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의 묘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아주 자세한 그 말이지 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독일의 한 19살 된 청년이 경비행기를 타고 붉은 광장에 불시착한다는 이해 못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물샐 틈 없는 경계가 삼엄한 소련 공산당 중심부 붉은 광장에 독일 청년의 장난감 같은 경비행기가 경계망을 뚫고 착륙한 것이다. 이 사건 소식을 들은 세계인들은 모두가 놀랄만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비망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군 장성에서부터 모든 관련자들이 제거되었다. 제거된 장성들은 1985년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다. 소련의 경비행기 사건이 1986년 고르바초프가 독일을 방문한 바로 직후 일어난 일이어서 일부에서는 개혁 정책을 반대하는 군 장성들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고르바초프의 고도의 전술이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를 간직한 붉은 광장의 화려했던 역사가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과거로 사라졌다. 군 퍼레이드 영웅 환영식, 공산당 집회 등 거창한 행사로 격동의 러시아 500년을 지켜온 광장이 바로 붉은 광장이다. 모스크바 주민들이 운집하여 황제가 선포하는 칙령을 들었던 곳이며 각종 그 의식이 이루어지고 형이 집행되던 곳이었다. 1812년에는 나폴레옹이 이곳에서 열병식을 가졌고 전쟁이 이기면 승리의 행진을 하던 곳이다. 현재는 차량이 없는 광장으로 역사적 의미만을 갖는 곳으로 레닌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붉은 광장은 베니스의 광장,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의 광장, 파리 화합의 광장 등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세계적인 광장이다. 그리고 광성 바실리 성당. 이게 이제 성 바실리, 모스크바의 성 바실리 성당이란 거죠. 광장의 중앙에 있는 1929년 붉은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형의 레닌의 묘가 붉은 광장의 주인이다. 소련이 해체된 직후 레닌을 땅에 묻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공산당에 의하여 무시되었고 연간 200만 달러의 사채 보존 자금을 써가면서 어려운 경제 속에 묘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블라디미르 엘리치 니치는 레닌은 젊은 시절 혁명적 민주주의와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혁명 서적을 탐독한 사람으로 1887년 카잔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입학했으나 같은 해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1891년 11월 법률 졸업 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하여 법률 학위를 취득하였고 18세기까지 가족이 정착해 있던 사마라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1895년에는 러시아 망명 정치가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 노동계급 해방 투쟁 동맹을 조직하였으나 체포되어 1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다. 시베리아로 3년간 유배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겁니다. 그 크렘린 궁 지하에서 이제 꺼내져 가지고 붉은 광장에 지금 레닌 묘가 돼 있다는 겁니다. 붉은 광장에 이 레닌 묘가 만들어져 있는데 완전히 땅에다 묻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이제 그 미라로 이렇게 보존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만 옮겼다 뿐이지 그 크렘린 궁 지하에 있던 레닌의 시신을 붉은 광장으로 옮겼다. 그래서 장소만 옮겼다 뿐이지 거기서도 완전히 땅에 매장된 것은 아니고 이 레닌의 묘라는 이런 건물을 만들었나 봐요 아마.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미라로 보존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여전히 이 미라로 보존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붉은 광장 레닌의 묘와 성 바실리 성당이 있는 곳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정확한 겁니다. 네.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긴
지금 녹화한 지가 24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종종 러시아 바깥의 반로주의자 중에서도 레닌에게는 우호적인 사람도 있다. 특히 스탈린 이전 초창기 레닌 시대의 소련은 러시아 민족 국가를 초월해 세계 혁명의 전진 기지이자 전 세계 혁명가의 공통 조국의 성격이었고, 알려진 레닌 개인의 성향도 러시아 민족에 국한된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 실제 레닌의 경우 중앙아시아 등지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을 폐지했고, 소련은 러시아계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며 러시아어를 법적 공용어로 지정하는 데 반대했다. 그 외에도 실질적 측면에서 인종차별과 평등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정책적 성과 역시 상당했다. 이는 실제 레닌 집권 시기 소련을 방문했던 미국의 흑인 시인 랭스턴 휴즈가 직접 목격하고 인증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한 여성 해방론을 필두로 성차별 타파와 제도적 성평등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1919년에서 1921년 편지와 연설문 등지에서 가족, 노동, 정치적 영역에서의 법적 평등권,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를 기반으로 한 여성의 노동자화, 그리고 남성의 봉건적 의식 변화와 매춘 폐지 및 매춘부의 노동자화 등을 역설했다. 이에 10월 혁명 이후로는 낙태와 동성애가 비범죄화 되었으며, 가사노동의 공공화가 추진되었고, 사생아에게도 친자와 동일한 권리가 주어졌다. 이런 성적 자유화에 힘입어 성수습권자의 인권도 담론화되었는데, 1918년 외무인민위원으로 임명된 게오르기 체체리는 커밍아웃한 게이였으며, 1923년 모스크바 사회보건원 원장인 그리고리 밭키스 박사는 특정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성생활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의 법은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 만족의 형태들을 공공도덕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법은 이것들을 소위 자연스러운 성기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다양성에 대한 소련의 사회적 여유는 스탈린 시대에 급격하게 냉각되었고, 그래서 반 스탈린 반러적이면서도 레닌은 괜찮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훗날의 러시아 중심적인 경직되고 폐쇄적인 소련은 전부 스탈린 때문이라고 깐다. 이 글이 뜻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레닌은 이 지구상에서 공산국가를 최초로 건설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레닌은 공산주의자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레닌은 이 포용성이 많고 자기 반대파들도 많이 끌어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동성애라든가 뭐 인권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닌 말이죠. 레닌은 공산주의자라고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민주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괜찮은 공산주의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공산주의자이긴 했지만 반대파도 많이 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의 인권에도 관심을 갖고 이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이긴 했지만 레닌은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자유주의적인 통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공산주의자이긴 했지만 이렇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레닌 다음에 이제 스탈린이 집권을 함으로써 교조적인 공산주의로 돌입했다, 이런 얘기죠. 정말 공산주의가 종교처럼 떠받들어지는 그런 아주 나쁜 공산주의로 돌입했다 이거죠. 그래서 레닌까지만 해도 이 상당히 괜찮은 공산주의자였는 공산주의를 통치했는데, 스탈린이 집권하는 스탈린 시대가 와서 아주 악독한 공산주의, 공포 공산주의가 실행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서방 세계에서 레닌은 원조 빨갱이 교주로 불리며 악명을 떨쳤다. 아무래도 소련의 수립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던 사람인 만큼 냉전기 프로파간다로 가루가 되게 까이는 사람이다.
그 혁명이라는 것을 이룩하기 위해 니콜라 2세 황제의 일가를 이 몰살 및 치카의 수립, 반대파 숙종과 숱한 인민재판 등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끔찍한 폐악이 벌어지곤 했으나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볼셰비키가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벌인 악행이었던 점에서 이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 자유주의자적인 레닌도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무슨 악행을 저질렀느냐?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황제의 일가족이 다 지하에서 총살당하는 그런 악행을 했고, 총살시키는 악행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 악행을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그 정권, 레닌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악행이었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레닌이 이 권좌에 올라서고 나선, 레닌이 권좌에 올라서서 소련을 통치할 때는 그렇게 소련이 그 아주 악한 교조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었다. 그런데 소련 그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집권했을 때 공산주의가 아주 아주 도그마 교조적인 공산주의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컨대 정권교체 과정에서 이전 왕조가 잔혹하게 근절된 것은 조선의 왕실 몰살과 같이 전근대 왕조 교체에서는 자주 나타났던 현상으로, 이전 세력의 구성원은 항상 새로운 집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구심점 및 명분으로서 이를 작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는 제정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유관 체카 오후라나의 전통이 있었으며, 레닌은 내정기 및 그 이후 시기에 벌어진 수많은 반혁명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런 정보전 및 비밀경찰을 제대로 활용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용서할 수는 없는 행위나 적어도 혁명의 수립 및 그 수호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혁명가로서 황족의 영향력을 근절시키거나 비밀경찰을 활용하는 등의 행위는 현실과의 타협의 결과로도 할 수 있는 것. 한편 레닌은 이런 억압도구로 새롭게 수립된 노동자 권력을 안전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한시적 필요에 의한 조치로 생각했고, 권위주의적 통치기구의 활용 역시 극도로 유의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여긴 반면, 스탈린의 경우 그러한 통치기구를 오남용하여 통제와 폭력 자체가 일상화되고 평범한 노동인민들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로 만들어버린 것이 주요한 차이점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레닌이 언행이나 정책의 측면에서 자신이 내세웠던 사회주의적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이상을 공공연히 배신한 혐의는 보이지 않는다. 내전이 발생하기 전까지 볼셰비키 사회정책은 노동자 농민의 권익의 향상 및 일반적인 복지, 여성의 권리 보장, 사회신분적 계급적 관계 철폐 등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것들이 많다. 어디까지나 20세기 초 열악한 세계 환경 기준이지만, 예컨대 선거권이라든가. 문제는 1918년 내전과 함께 전시 공산주의라는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서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린 것. 이를 계기로 정부와 농민의 관계는 극한으로 꼬이기 시작했으며, 이반된 수많은 정책들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내전이 종식된 상황에서 혁명은 고립되어 레닌이 죽고 트로츠키는 쫓겨난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통치기구가 스탈린 관료 집단의 수중에 넘어간 결과 스탈린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잠깐만요. 혁명 이후의 정치적 행적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있을지언정, 혁명 활동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본좌, 대중의 혁명적 열기를 감지해내고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대중과 동조하여 그들의 힘을 통해 일련의 목적을 수행해가는 면모는 가히 천재적이란 평. 공산주의에서 마르크스가 혁명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세웠다면 레닌은 그 혁명을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
마르크스의 저작에서는 거의 빠져있던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 채우는 존재다. 공산주의가 괜히 교조를 가려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10월 혁명 직전에 볼셰비키 내부에서도 야 이거 했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멘쉐비키나 사회혁명당, 입헌민주당은 여전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승전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레닌은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라는 것을 잘 캐치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혁명에서의 진지한 확보, 지지를 확보한 것, 주변인들은 죄다 우려한 그 10월 혁명도 결국 성공시키는 위험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난세의 간호이며 한나라의 건국자 자리를 꿰어차기에 손색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레닌이 공산주의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세력들을 이끌고 거기에 그 볼셰비키 내에서도 이런 그 혁명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혁명이 실패했을 때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 많은 세력을 이끌고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은 어떻게 뭐라고 했든 간에 좌우지간에 이 지도력, 리더십만큼은 탁월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레닌 살아 생전에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가 부정된 적은 없다.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가 와해된 것도 공산당이 탄압해서가 아니고 전시 공산주의 때 페트로그라드의 식량이 부족해지며 소비에트에 참가했던 노동자 계급이 식량을 찾아 농촌으로 떠나버린 것이 결정되었다. 사회혁명당과 멘쉐비키가 해산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공산당이 입당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었으며 레닌이 살아있을 때에는 프라우다치의 공산당 내의 토론 내용과 각 저명한 인사의 정치적 의견이 공공연히 실렸었다. 그 악명높은 분파금 지령에 의해도 분파는 공식적으로 없어졌을 뿐 고스란히 남아있을 정도. 지금 그 37분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내에서도 레닌은 당수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가장 저명한 인사로 남았으며 인민위원평의회 주석이긴 했으나 레닌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행정부와 당이 분리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수상으로서의 권위로 당내 의사 개진을 막은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레닌이 후계자 선정인데 실제로 그나마 인민참여적인 민주주의, 즉 원리 그대로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긍정적이었으며 실제로 실천한 의지도 있었던 인물은 레닌의 후계자급 인물 중에서도 트로츠키밖에 없었으며 레닌이 죽고 바로 권력을 잡은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 스탈린은 레닌을 신격화하며 가장 먼저 저지른 짓이 프라우다의 정치적 의견을 실리는 것을 막은 것이었고 부활인도 이를 도와주었다. 레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설령 자유민주주의와는 엄연히 달랐을지언정 레닌이 더욱 오래 살았다면 소련이 민주적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아까 아주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스탈린이 집권을 하지 말고 계속 레닌이 살아서 집권해서 오래 살면서 집권했었더라면 레닌이 60도 안 되는 그 54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레닌이 장수를 하면서 레닌이 오래 집권을 했더라면은, 오늘 뭐 그렇게, 참, 무지막지한 소련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공산 국가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그 추측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성을 지닌 그런 공산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의 체제 전환 등을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레닌은 의견 개진 및 민주적 토론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의 명목상 국가 원수였던 야코프 스베르틀로프 중앙집행위원회 주석과 전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가 레닌이 주장한 사회혁명 당원 및 멘쉐비키 당원의 사형을 막고
오히려 대부분의 당원을 사면시켜버렸을 때에도 막지 않았다. 이렇게 사면된 이들 중에는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항해 무장공비를 일으켰으며 살려두었다면 엄청난 후환이 있었을 당시 사회혁명당의 지도자이자 저명한 혁명인사인 마리아 스피리도노바도 있었다. 1919년 이후 많은 사회민주주의나 비볼셰비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복권됐으며 그중 많은 이들은 공산당에 입당하여 정치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들을 죽인 것은 스탈린이지 레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레닌 집권계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체제 전환 과정의 사회학 일소의 과정이었으며 비록 외형적이고 방법론적인 유사성은 있었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을지언정 그 자체로 청산 대상이 되어버린 스탈린 집권계의 전체주의적 권력 독재와는 그 주체나 목적 면에서 본질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왕도였다는 것이 반스탈린계 레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레닌에 대한 옹호론이 핵심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통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라면 그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고 권위주의적 통치 자체는 필요하지만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입장이라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긍정하게 된다. 권위주의적 통치는 절대적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할 문제다. 비판론은 그렇다. 절대적이다라는 관점을 전제한다. 지금 저 녹화한 지가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 비판, 그 레닌을 비판한 사람들의 의견 뭐 이런 걸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판이 말이죠. 비판이 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평가에서 비판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